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에서 마련한 아뜰리에 행사에 나왔는데요. 올해 이제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구안에 또 8세대 골프에 또 신형 아테온에 그리고 티구안 올스페이스 뭐 여러 모델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이제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약간 그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공개한 그런 차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눈이 가시죠? 자, 눈길이 가시는데 일단 오늘 안쪽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은 신형 제타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제타 최근에 그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곧 고객 인도를 하게 될 신형 제타가 안쪽에 있는데 신형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앞쪽의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독일 정통 세단이다라는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지금 제타에 눈길이 안 가요. 제타는 관심도 없고 오늘 계속 지금 이 차에 눈길이 가는데 지금 만나보실 모델은 8세대 골프 GTI거든요. GTI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제 온 거야 도대체? 그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 8세대 골프 GTI 오늘 이제 국내에 첫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나와도 너무 늦게 나왔죠. 예, 제발 좀 제때제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골프 GTI를 상징하는 그 대표 컬러가 여기 레드거든요. 요 레드 말고 요 레드 그렇죠. 요 레드가 골프 GTI를 상징하는 건데 지금 차체 컬러도 붉은색이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GTI가 사실 여기 레드 컬러 포인트 말고는 외관상에서 막 두드러지게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 주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범퍼 아래쪽도 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역대 GTI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두드러지는 외관에 제일 예쁜 GTI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골프 GTI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콘이죠. 핫해치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낸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 GTI는 골프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그냥 GTI 그한 단어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 지금 8세대 골프의 GTI. 자, 제가 그동안 이제 뭐 다른 모델들 시승하면서도 GTI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서 GT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만 200마력, 210마력 정도의 0-100 7초, 6.9초 이 정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옛날 이야기고요. 신형 8세대 골프 GTI는 출력도 0-100도 많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245마력, 2.0 터보 엔진은 똑같은데 출력이 245마력에 0-100이 6.3초. 야, 그 정도면 GTI로서는 많이 엄청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GTI를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GTI는 사실 그 파워뿐만 아니라 하체 세팅이라든가 달리기 성능의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TI는 정말 많은 매니아들이 기다리는 모델이고요. 디자인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8세대 골프랑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레드 포인트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GTI 로고도 붙어 있고요. 범퍼 아래쪽도 이렇게 테를 하나 더 눌러가지고 큼지막한 에어 인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도 디자인이 엄청 막 회오리 같은 그런 느낌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GTI는 19인치 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캘리퍼는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도 GTI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확실히 이 빨간색 차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컬러가 살짝 다르거든요. 여기는 살짝 더 밝은 빨간색이고 얘는 좀더 짙은 검붉은색이어가지고 컬러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그 농도 차이가 오히려 더 훨씬 똑같은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홈이 딱 파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에서는 이 거대한 폭스바겐 엠블렘 아래에다가 GTI를 딱 붙여놨거든요. 오, 이것도 눈에 엄청 많이 띄죠. 보통 그동안 GTI가 이쪽에 GTI라고 보통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다 딱 위치를 해놔가지고 강조가 엄청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도 사기통인데도 머플러를 좌우에 금지막하게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와, 이 완전 동그란 이 머플러 진짜 예쁘네. 멀리서 보면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뭐 안쪽에 이렇게 열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골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실내를 한번 보죠. 오, 실내가 이 기본적으로는 뭐 8세대 골프랑 기본적으로 같거든요. 근데도 안에 그 빨간색 포인트가 엄청 강조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계기판도 보시면 와, GTI 강조가 엄청 강하게 되어 있죠. 멋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빨갛게 이렇게 만들 일인가? 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제대로 GTI 느낌이 확 살거든요. 이게 기존의 8세대 골프가 처음 나왔을 때 어딘가 조금 디지털화 된 부분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 GTI랑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기어 레버 이런 부분들도 정말 멋있죠. 네. 야, 이게 골프 GTI 하면 그래도 또 그 기어 레버에 골프 공이 들어있어야 그게 GTI인데, 그러고 보니까 레버가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좀 아쉽네요, 솔직히.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덩그러니 하나 올려놓기도 좀 애매하고. 시트는 볼스터가 이렇게 엄청 강하게 나와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요. 와, 이 정도면 사실 골프 GTI는 뭐 엔진 출력이나 제로백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GTI만의 매력이 많이 묻어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볼스터가 두툼한 이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죠. 야, 골프 GTI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시대가 왔군요. 설마, 그렇죠. 네. 골프 GTI도 시트 전동이야. 와. 이쪽은 아직도 다이얼 돌리는구나. 네. 동반자석은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운전석이라도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골프 GTI가 사실 핫해치의 대명사고 그 앞바퀴 굴림 스포츠카의 대명사죠. 근데 그 오랫동안 GTI의 명성에 비해서 이후에 경쟁 모델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GTI의 명성이 조금 약해져 가고 있죠. 폭스바겐 내에서도 골프 GTI 위에 이제 클럽 스포츠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 R도 있죠. 클럽 스포츠는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름 자체가 클럽 스포츠인 만큼 훨씬 더 단단하죠. 그래서 데일리로 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서킷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모델이고, 또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하긴 하지만 또 사륜 구동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GTI의 정말 최고의 매력은 정말 가볍게 움직이는 경쾌한 주행 감각이죠. 네. 힘도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데다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그 가벼운 몸놀림이 R이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R이 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보면 GTI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들 만큼 GTI의 거동은 타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GTI가 어떻게 보면 힘 퍼포먼스 면에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I는 데일리 카로도 쓰면서 또 스포츠 주행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GTI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차는 시승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벨로스터엔, 아반떼엔 이런 모델들이 나왔죠. 그 차들은 뭐 출력도 275마력, 280마력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고 하다 보니까 기존 7세대 GTI를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4,500만원 전후 어쩌면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반떼엔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만원 중후반에서 출력도 훨씬 더 높고 또 편의 장비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차를 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골프 GTI가 지금은 경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폭스바겐 그리고 또 GTI 그 명성에 걸맞은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사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차는 뭐 지금 수치나 이런 걸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모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조만간 정식으로 국내 출시가 되면
시승을 통해서 이 차의 진가가 어떤지 한번 만나보고요. 좀 오랫동안 GTR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 오늘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